반갑습니다, 행이마법님. 네. 예. 일단 라이젠 지금 시스템으로 하시는 거죠? 라이젠 5 1600에 그리고 예. 아마 보드가 컬러풀 거 B350 배틀엑스 보드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어때? 일단은 게임은 해 보셨나요, 배틀그라운드? 그 시스템 맞추신 다음에? 예, 이번 주 원래 잘 안 처음에 하고 이상해가지고 배틀그라운드 어려워서 잘 안 하다가 오늘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정도는 접속을 계속해서 한 번씩 했어요. 아, 일단 뭐 프레임이나 이런 거는 뭐 만족하시나요? 뭐 지금 그래픽 카드 뭐 쓰시더라? 580 쓰고 있어요. 예, 580 조합했을 때 뭐 나쁘지 않았는지 뭐 이 정도면은 옵션도 그렇고 프레임도 그렇고 괜찮아요. 저는 뭐 하면서 버벅대 증폭 프레임이라 있는가 뭐 그런 거는 체크해봤는데 뭐 떨어진 거나 하는 다른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아, 역시 라이젠도 이제 예전에는 이제 약간 뭐 호환성이다 뭐 게임에서 떨어진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뭐 다른 게임도 해보셨겠지만 테스트 하시면서 이거 말고도 뭐 예. 불편하시거나 뭐 그랬던 건 없는 거죠? 예, 따로 뭐 전혀 제가 원래는 인텔 같은 경우는 하스웰 자이산공 예. 따라 있도록 와가지고 아주 계속하게 잘하고 네. 있습니다. 뭐 상당한 업그레이드네요. 예. 뭐 코어 수도 그렇고 뭐 일단은 저랑 일단 배틀그라운드를 하시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뭐 하시면서 뭐 좋았던 점이나 아니면 뭐 컬러풀 보드는 근데 써보셨나요? 예전에 그 G4000 쓸 때 네. 똑같이 컬러풀 그 마이크로닉스에서 제공받아가지고 한번 써본데 오히려 그거 똑같은 컬러풀 고급형 보드긴 한데 네. 이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때는 그때 G4600 썼을 때보다는 바이오스 같은 건 똑같은데 보드 레이아웃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뭐 크게 차이는 없지만 유저 친화적이라던가 네, 뭐 낫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자 일단은 저희 여기서 내리시죠. 네. 제가 지금 뭐가 아무것도 안 되네. 아무것도 안 되세요? 잠시만. 네. 아 잠깐 알트 탭으로 했다 다시 들어오시거나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끝에 있는 마을이거든요. 프리모스크라는 마을에 내려서 네. 여기서 적들을 잡아먹는 잠깐만 튕기신 걸로 나오는데? 아 그래요? 이게 또 그래서 계속 뭐 같은 화면이어가지고 저는 대기 타고 있었는데 아 튕기셨으면 다시 접속하시면 게임 껐다 다시 접속하시면 그 접속할 때 뭐 다시 접속하겠냐 물어보거든요 하던 게임 그래서 컨티뉴 누르시면 되는데 문제는 죽지 않으셔야 되는데 제가 일단 보호를 좀 하러 주변에 있겠습니다. 예. 다시 제대로 하겠습니다. 네, 아 여기 지금 내리려던 곳에 한 세 팀 정도가 떨어져가지고 만만치는 않네요. 혼자 있는데 어쩌지? 자, 어서 접속하시면 됩니다. 아, 이게 저도 게임을 하다가 많이 튕겨요. 요즘 자꾸 튕겨서 뭐 배그 문제인 것 같은데 아주 그 번거롭습니다. 게임을 매일매일 즐기는 입장에서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너무 자주 있는 일이라 요즘은 뭐 초창기 때는 핵 때문에 말이 많은데 요즘은 괜찮나요? 아까 계속 그런 거예요? 핵이 이번에 대규모 패치를 해서 조금 덜하긴 한데 죽으셨다. 펀치다. 이게 지금 거기 같이 떨어진 애가 펀치로 공격을 했네요. 저 죽여버리러 가야지. 공격을 했구나. 네, 죽여버리러 가야겠어요. 꼭 저런 애들이 있어. 가만히 있는 사람 괜히 거기까지 따라가서 뭐 이거 뭐 키스 많이 올라가면 뭐가 있는 건가요? 네? 아니 그냥 키스 올라가면 좋은 거죠 뭐. 포인트 때문에 그런 거. 아 포인트도 있고요. 아 됐다. 뭐 죽어서 그냥 누워있구나. 예. 저것도 있어서 되게 오버워치처럼 이렇게 메리시처럼 해가지고 뭐할까. 아 그게 없어요. 약간 여기 두 명인데 저기 지금 있어가지고 빡빡하네요. 관전하기 누르시면 제가 하는 거 보실 수 있으니까 그 화면 보셔도 되고 일단은 적을 잡아야 되는데 이 건물에 둘이 있거든요. 좀처럼 기회를 안 주네요. 저기 있다. 절로 나갔네? 귀여운 아이들이. 저기 있죠.
어? 아이고. 아. 주로 평소에는 게임을 많이 하시나요, 근데? 오버워치를 주로 하고, 이거는 처음에 했다가. 아. 뭐 시스템이 너무, 그니까, 인터페이스도 그렇고 되게 불친절하잖아요. 뭐 이렇게 튜토리얼도 없고. 예, 아무래도 그냥 총 주워서 그냥 막 싸우는 내용이라 딱히 튜토리얼이 없긴 한데, 오버워치는 그러면 좀 잘 되셨나요, 뭐? 예, 오버워치는. 저도 그렇고, 아이들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애기들도. 못하는 거라. 예. 오버워치는 애들 둘 다 하고 있어요. 예, 아, 이거. 아, 아이들이 실례지만. 나... 고1이랑 중1. 아, 이제. 고2 중2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아슬아슬하게 걸치네요. 이게 지금 15세로 다운이 돼갖고, 나이가. 패치하면서. 된다고 뭐 한다. 네네네. 뭐 사실 뭐 어쨌든 쏴서 죽이는 거는 변함없는데 뭐 피가 좀 바뀌거나 뭐 그런 느낌 정도라. 게임이 잘 돌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저희가 게임 잘한다고 해서 뭐 꼭 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못할 수도 있는 거고 하다 보면. 오 근데 진짜 적을 좀 쏴 죽이는 멋진 모습을 그게 됐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전 기대하고 처음, 있습니다. 처음에 내렸을 때는 산탄총이 되게 좋더라고요. 네. 오! 어, 어구! 망했다! 아, 아, 적 있네요. 아, 적 있는 거 못 보고 그냥 뛰어내렸어. 아. 나 왜 벌써부터 눈이 침침하지? 안 되는데? 오늘 너무 안 자서 그런가? 새나라의 어린이처럼 너무 일찍 일어났더니. 어제 무슨, 뭐, 행사 있던 것 같더라고요. 아, 이틀 전에 유저분들 모임 했었고, 그리고 어제는 또 따로 저녁 술 약속이 있어서 어제 술을 좀 먹었더니, 뭐, 엄청 많이 와주셔서 시끌벅적하게 잘 놀았죠, 이틀 전에도. 어? 저 근처에 내렸었는데 왜 안 보이지? 아, 여기 털린 거 맞는데? 숨어있나? 이 건물 털고 딴 데로 이동을 했네요. 어디로 간지는 안 보이는데. 어? 저기 있다. 아, 그쪽 건물로 갔는데? 잠시만요. 따라갈게요. 안 돼. 아, 큰일 났다. 기절을. 어디 있어요? 저 건물 앞에 있나요? 아이고. 예, 예, 건물 그 계단 있는 쪽. 어, 아! 맞추긴 했는데 안 죽네. 아, 제 아들 녀석이. 제가 PC가 거실에 있어가지고. 아, 하하하. 녀석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 게임만 하면 옆에 와가지고 훈수 두느라고. 아유, 얼마나 지금 한창 게임을 열심히 할 나이입니까? 저보다 더 잘 알아요. 게임을 안 한 녀석인데. 아, 그런가요? 유튜브 보느라고. 아, 그쵸. 근데 요즘은 게임을 안 하면 대화에 끼기가 힘드니까 애들 많이 하는 게임은 뭐 손은 안 따라가더라도 지식이 많거나 반대로 뭐 게임을 엄청 잘하면 또 잘 하는 대로 또 할 얘기가 있는 거고. 적을 잡으러 떨어져서 자기장 운빨도 좀 꽤 심한 것 같더라고요. 어떨 때는 어우 되게 좋아서 막 괜찮은데 어떨 때는 자기장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예, 아 자기장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 게임이 어쨌든 자기장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 전략을 짤 때도 자기장을 중심으로 짜니까. 어 저기 옥상이 있네요. 어디 옥상에 방향이 그 위에 방향이 나오거든요. NW 뭐 N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어느 방향이 있나요? 북쪽 방향이요. 쪽 방향 건물 옥상에 두 명이 있네요. 아, 예, 저기 지금 1층으로 내려갔네요. 1층. 하나 킬. 내려가는 안 보여서 못 잡겠네요. 어디 있어? 아, 저기 보이네요. 봤어요? 25방향 제자리 기준으로. 건물 뒤에 있는데 한번 질러 보겠습니다. 오.
도망갔나요? 그쪽으로? 이쪽으로 한데? 이쪽은 없는데? 뒤 아니에요? 어, 여기 있다. 네, 잡았어요. 아우, 잘 터지네요. 네, 아닙니다. 오, 족도 있다, 족도 있다. 족도 있어요, 족도 있어요. 일단 건물 안으로 도망칠게요. 건물 안으로 들어오시고. 아, 지금 많이 못 먹었는데. 피 채우는 거 있으세요? 붕대나 에너지 드링크 진통제? 에너지 드링크 하나 있네요. 아, 에너지 드링크 드세요. 에너지 드링크 드시고, 저기 붕대랑 진통제랑 구상 줄 테니까 요것도 다 드시고. 일단 저기 주변에 한 팀이 더 있으니까, 아, 막 가면 안 되겠네. 드시고, 피 채워놓고 가세요. 어차피 나중에 남으면 다 버려야 되니까, 죽어버리면 의미 없어서 팍팍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옥상으로 올라갈게요. 아까 옥상에 죽었던 애 거 아이템 좀 먹으러. 아, 아까 저 총을 먹었어야 되는데 총도 못 먹었구만. 이것들 자꾸 쏴가지고. 어? 총소리? 앞에 쪽. 어? 어디야? 어? 어디서 쐈니? 응? 왜 이렇게 못 쏴, 근데? 차라리 그냥 쏴서 좀 맞춰주라. 아, 진짜. 답답. 잠깐만요. 내려갈게요. 한층 아래로. 저 위치를 몰라가지고. 어디야? 아, 답답. 기분 팍 상하네? 어디였을까요? 소리는 사우스 쪽 같았는데. 뒤쪽이요? 예. 아니, 그 뒤에 썼으면 어딨어, 대체? 뒤에 어디 쏠 데가 있었나? 아, 저긴 되지 맞네. 어디, 어디? 이쪽 방향. 20도, 25도. 언덕 뒤에 있나요? 예. 아, 저기 있네, 보이네. 오, 오,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제가 쏠 뻔했어요. 제가 어그로만 끌게요. 잠깐만요. 붙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언덕 뒤로 넘어간 것 같거든요? 살짝 숨어 계세요. 너무 계속 얼굴 보여주고 있으면 옆으로 돌아와서 오거든요. 저러면은, 이제, 왜냐면 위치가 옆으로 살짝 돌면은, 우리가 위치를 모르니까, 아유, 저기 있네. 확인. 뭐야, 어, AK 헤드 맞았다. 큰일 났네. 살리는 거, 가서. 저를, 저한테 붙어가지고 F키 누르시면 되거든요. 어, 잠깐, 여기 보인다. 저한테, 예. 뭐야. 상대 달려올 수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 씨, 어디서 맞았지, 근데? 보이는데? 한 명이 더 있는 것 같거든요? 피를 채우시고. 오. 어어, 보이나 보다. 어디야? 어디지? 오! 이런 썩을?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위치를. 저기 있다. 아이씨. 아, 저, 그렇게 나올 수 있네, 그, 20도 방향에. 예, 네, 저 자리 반대, 근 저거 말고 지금 스나 한 방씩 쏘는 거 있거든요. 저기 스나이퍼가 한 명이 더 있는데, 위치를 모르겠어요. 잠시만요. 뒤로 일단 깨고 나가서. 어,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 집 바로 옆에 있었네. 일찍, 뒤에. 아이고. 아이고. 아, 아깝다. 아이. 아, 한 명, 예, 그니까 한 명이, 예, 그니까 한 명이 어딨는지 몰라갖고 지금 차 구했습니다. 차. 흰색 다시아. 흰색 다시아가 있어서. 저기 있네요, 근데. 아, 진짜. 예, 저기 있어요. 어? 하나 더 있다. 한 명 기절. 기절을 시켰는데 저 한 명이 어딘지 모르겠네요.
앞에 하나 쓰러져 있거든요. 아, 차이니 쪽에? 아니, 차이니 쪽 말고 저기 75 방향에 하나 있어요. 잠깐만요, 저 일단 좀 째면서. 아, 저기 보이나요? 예, 이 방향에 있네. 예. 아, 이 방향이야? 맞네. 그럼 내가 예측한 방향이 어디 있어? 어디 있죠? 안 보이는데? 105, 105에 있어. 105에 있다가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있네. 오른쪽이야? 어, 또 있나 본데 다른 쪽? 아니 아니에요. 잠깐만요. 네, 잡았어요. 살려드릴게요. 이 자식들이 우리 편을 괴롭히고 그래. 일어나시면 구상 바로 드시고. 피가 빨리 달 거라 이제. 1레벨 그게 아니라. 오, 얘 뭐 좀 있네. 오, 3렙 가방 개꿀. 그래, 이런 걸 줘야지. 카구팔 좋네? 고마워요, 카구팔. 카구팔. 됐다, 됐다, 됐다. 잠깐만요. 저 카구팔 세팅 좀 하고. 아싸. 뒤에 있는 애는 별거 없어요. 제가 다 먹어갖고. 앞에 있는 애 얘 뭐 없나? 얘 진통제랑 에너지 드링크 있거든요? 얘한테 그거 드시고, 배율도 드시고, 뭐 3렙 가방 이런 것도 다 드세요. 제가 바닥에 남겨놨거든요. 저 차 갖고 오겠습니다. 그동안 무시하고 여기 숨으시죠. 여기 똥뚜간. 여기 화장실. 저 똥뚜간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총을 풀고 계시네. 총을 풀고 계시면 안 되죠. 죽습니다. 응사할 준비를 하시고 피도 채우시고 음료수나 그런 거 먹어서 여유 있게 한 70-80% 유지하세요. 그 노란색 게이지를. 그 드링크나 그거 먹으면 게이지가 올라가니까 그 60-70%는 유지하셔도 되거든요. 뭐 100%는 후반 가면 100% 채워놔야 되는데 지금 안 그러셔도 되고. 어디 보자. 저기 엄청 싸우죠 지금. 잠깐 저 좀 살려주세요. 안 돼. 걸로 가시면 안 돼. 걸로 가시면 죽어요. 안쪽으로 들어와서. 예, 거기서 살려주세요. 이게 지금 핵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와, 진짜 좀 너무한다 이거. 어떻게 쏘는? 벽 뒤로. 와, 언덕 위에서 날 얹으세요. 저 그쪽 붙으세요. 이게 언덕. 그리고 그 모자 드시고. 이게 언덕 위에서 여기가 보여서 그래요. 예. 네. 차 터쳐버렸네. 기분 나쁘네. 근데 쟤네 언덕에 있으니까 내려와야 되거든요. 기분 나쁘네. 어디서 쏜 거야, 근데? 알 수가 없네. 저기 위치만 정확하게 알면은 가서 쏠 텐데. 저쪽 언덕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덕인데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언덕도 되게 많아서. 거기 보인다. 저쪽 언덕인가 보다. 95도나 100,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예, 100이나 저쪽인 것 같아요. 피 채우시고. 아, 이거 핵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한 방 맞았는데 아프네요. 머리에 맞으면 그래요. 근데 핵일 확률이 높아요. 핵은 틈으로 다 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만 확실하게 일직선에 들어오면은 거의 다 맞춰버리니까 도망갈 방법이 없어졌네. 근데 차도 없고 지금 앞에는 핵 있고. 그럼 움직여볼게요. 안 쏘나? 어, 쏘네요. 잠깐 다시. 오. 고봐. 그쪽 가시면 돼.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기어 오세요. 얘 핵인 것 같아. 가만히 계세요. 방향은 확실하게 알았는데 나가기가 쉽지가 않네. 어쩌지? 일단 피 채우시고 도핑하시고. 아까처럼 뒤로 가시면 안 돼요. 그럼 또 맞아요.
외통수네 이건 거의 움직이지도 못하고 지금. 아니 근데 이거 얘도 지금 이동은 해야 되거든요. 핵이라서 근데 핵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왜냐면 이거 뭐 머리만 보이면 무조건 다 맞추는데 좀 이상해. 핵 아닌가? 핵일 거라고 예상이 되긴 하는데 왜 안 나와? 핵 아니네요? 자, 확인, 위치 확인. 어, 저기 있네. 아, 뒤에도 있네? 망했어. 8등이네요. 일단 탑템 한번 했습니다. 별로 안 맞네? 아니구나, 많구나. 네 팀. 저희 빼고 네 팀이요. 많은 거죠? 이 정도면. 하하하하. 총 못 먹으면 또 초반에 광탈하겠는데? 얘 가끔 둘이서 같은 집에 와갖고는 막 서로 총 먹겠다고 싸우면 되게 골치 아파져요. 아무것도 없네? 전 일단 기본 총은 주웠습니다. 아, 적 봤다. 적 확인 한 명. 어디 갔지? 이쪽에 있었는데? 어? 저 도망갔다. 아, 보고 도망갔나봐요. 예. 네. 근데 어디 간지 안 보이네요? 어씨, 내 아까운 1킬 어디 갔어? 없네요. 어. 어디야? 어디에요? 위치 보셨어요? 245 쪽 뒤쪽 쫄대 뒤쪽에서 소리가 났거든요. 네네, 거기서 일단 숨어서 피 채우고 계세요. 2층 같은데 올라가서 피 채우셔도 되고. 안 보여? 어우, 어 뭐야? 쫓아왔네. 쫓아왔어요? 원래? 예. 아. 어디 갔어? 큰일 났네? 총알 20발밖에 없는데? 어디를 쬐었어? 에? 난감하네. 레드는 3층에 있나? 3층에도 없는데? 이상하다. 저 건물이 어디? 깜빡했나 본데? 네, 어디 숨어있나봐요. 이 건물 아니면 옆 건물로 넘어간 것 같은데? 혹시 관전하다 보니까 무빙이 저보다 확실히 빠르지 않아요? 3배는 빠른 것 같은데요, 저보다? 예? 아니, 그 정도 아닙니다. 현란한 무빙이신데. 지금 발소리 났거든요? 주변에서 발소리 났는데. 아, 여기 올라왔어. 오! 안 돼! 아! 아, 총알 없는데. 아, 이래서 따빼를 싫어하거든요. 총알이 없어가지고. 아. 아깝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럴수가.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이젠으로 일단 뭐, 관전부터 플레이까지 문제 없으신 것 같고. 예. 네. 그러면. 근데, 배틀그라운드를. 안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평소에? 그게. 자주를 못하는. 네. 네. 컴퓨터를 저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애들도 써야 되고. 아. 있다 보니까. 집에 컴퓨터 하나만 운영하시는군요.
다른 것도 있긴 한데 게임은 이걸로만. 아, 게임할 정도의 네. 사양은 이 녀석만 가능한 거고. 왜냐하면 이제 행인어음님 이미지라면 제가 봤을 때 PC가 그래도 집에 한 3대 정도는 있으실 것 같아서. 예. 예. 있긴 한데 하나는 이제 제가 다른 용,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거고 이거는 이제 같이 쓰는 건데 거의 피, 그러니까 메인 PC가 거실에 있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애들이랑 또 집사람이랑 다 같이 쓰다 보니까 요즘 또 특히 방학이니까 애들도 게임 많이 하고 그렇죠.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니,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는 시간이. 그래도 오버워치는 하시는데 약간 배그는 좀 덜 하신다 그래서 뭔가 네. 본인이랑 잘 배그가 안 맞는다거나. 오버워치는 이렇게 보이잖아요, 적들이 바로바로. 예, 예, 그렇죠. 내가 못 죽여서 지는 건데 배그는 거의 대부분을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하니까.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저기 있는데 무시하고 가야겠다. 얘 이제 졸라 못 쏜다. 아, 아 미쳐. 와, 얘 못 쏴도 AK에 우지고 난 총이 없네. 아 미치겠다 진짜. 지금 조심하세요. 옆에 지금 총 소리 날 것 같은데 저기 있거든요. 저 있는 쪽에 네. 이 건물 들어가서 좀 더 드시지. 안턴 건물 있잖아요. 어, 여긴 안 되는데 여기 저기 있는데. 여기 지금 왔는데 권총밖에 없어가지고 세 개 다 터셨어요 집? 네. 어 그럼 아파트 올라가세요. 아파트 뒤에 있는 건물 이거요? 네. 저 빨리 문 열고 들어가갖고 적 보기 전에 문 닫아버리고 네. 문 닫아버리고 템 드시면서 올라가 쭉 올라가면서 아이템 드시면 여기는 보통 잘 안 들어오거든요. 효율이 나빠요. 같은 시간에 그 아이템을 먹는 게 좀 적어가지고 개수가 걷기는 많이 걸어야 되고 그리고 꿀집이 더 효율이 높아서 거길 많이 가다 보니까 여기 항상 좀 인기가 없어서. 화이팅. 어 왜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아이템 드셔야지. 여기 계속 털면서 이 집에 문이 많으니까 문 열면 밖에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방이에요 이런 데에도 아이템이 나오니까 다 뒤지면서 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건너편으로 가는 문이고. 어, 앞에 총 있네. AK. 네, AK 쓰세요, AK. AK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아, 이번에 총을 못 먹어서 너무 억울하게 죽었다. 저의 원한을 풀어주십사 하고. 어어어. 아이고, 오, 다행이다. 얘 바보다. 죽여버리세요, 죽여버리세요. 막사. 아이고. 그러면 80프레임, 60프레임 라이젠으로 그 정도가 충분히 나온다는 건데, 지금 필 테스트 진행을 다 하셨으려나요? 아니면 이제 한참 하고 계시려나요? 아직 거의 다 진짜 동영상 어제 해서 게임별로 해서 하나씩은 다 찍어놨거든요. 아, 뭐 써보신 소감이라던가 뭐 그런 게 있으시면. 보통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데 악에서 나오고 나서부터는 뭐 메모리 관련 제일 문제가 많았던 게 이제 메모리 관련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악에서 나오고 나서는 뭐 그 이후로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다 문제가 됐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따로. 게임도 뭐 잘 되시고. 예, 아이들도 게임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뭐 컴퓨터가 이상해요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 일단은 템이 별로 안 좋긴 한데 뭐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소리. 아이고 아이고. 어이구. 어딥니까 아, 거기가? 아 집에 아니요. 집이네 집에. 네. 어 적들이 또 있다. 아 많은가 보네. 한 명은 진짜. 아이고 엄청 많네요. 다른 팀이 또 있어요. 아이고 저도 하나 기절시키고 죽었네요. 아 너무 많아. 어 뭐야.
저는 솔직히 저 라이젠 원래 처음 나왔을 때 1700을 샀었거든요. 라이젠 1700을 처음 사서 제가 아마 저 플레이웨어즈에다가 그 시스템 감상에다가 아마 올렸을 거예요. 제 시스템 올리기도 했었고 한데 뭐 쭉 하면서 느낀 게 아, 라이젠 뭐 정말 전 AMD에서 뭐 일도 했었으니까 아.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사실 옛날 CPU를 쓸 때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여줬다. 그리고 이 정도면은 진짜 남들 추천해줄 수 있겠다. 그래서 뭐 주변에 진짜 많이 추천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좀 코어스 많이 필요로 하는 경우는 가격도 좀 저렴하니까 네. 솔직히 뭐 6코어 12스레드가 지금 i7 뭐 8700K를 막 산다 그러면 뭐 CPU 하나 값이면 AMD는 보드랑 다 사잖아요. 보드랑 CPU랑 다 샀는데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거의 못해도 한 10만원 이상의 갭이 생기니까. 요즘 또 메모리가 비싸갖고 다들 컴퓨터 맞출 때 부담을 많이 느껴서 그럴 거면 AMD 걸로 사라. 너 어차피 외장 그래픽 안 쓸 것도 아닌데 내장 그래픽이 필요하면 현재는 AMD가 내장 그래픽은 좀 고사양 모델은 없잖아요. 레이븐이 아직 안 나왔고 이제 뭐 2월에 출시된다고 일단 발표가 되니까 2월 12일 날 근데 뭐 어쨌든 출시되기 전까지는 뭐 없다 보니까 아 여기 워터 일단 갈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래서 외장을 어차피 쓰실 분들한테는 좀 가성비 있고 그리고 코어수가 좀 더 중요하다. 특히 요즘 뭐 개인들도 동영상 편집 조금씩 하시는 분들이 또 은근히 멀티코어를 찾으세요. 제가 요즘 라이젠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아, 동영상 편집도 이번에 라이젠으로 하셨나요? 이번에 좀, 테스트 하신 거? 네, 간단하게 뭐 그냥 잘라내고 자막 정도 마우스나 뭐 키보드 할 때도 그런데 저는 이제 간단하게 예. 무비메이커로 하거든요. 아, 윈도우 무비메이커? 네네. 예. 예전 쓸 때보다는 훨씬 낫죠, 아무래도. 하긴 예전에 i3로 하셨으니까. 예. 예, 아, 역시 이제 라이젠도 충분히 쓸만한. 잠깐만,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잠깐만 얘야? 어? 이 자식 봐라? 오! 쟤 달려가네요. 예. 오! 샷건! 아! 제길! 심지어 사이가네? 아! 훌륭한 아군이 있었군. 아군 아닌가? 아군이 아닐 수도 있겠네. 야, 한 팀이 아닌가 봐요, 지금. 뭐 사방에서 있는데, 저기? 조심하세요. 바로 옆에도 있어요. 네. 에, 뭐야. 얘 샷건이다. 주먹질도 돼요. 주먹도 돼. 안 돼, 안 돼. 샷건이다. 아, 이 자식. 예전에 그 해학사마 등수를 맞춰라 막 그거 했어요. 아, 자주 했죠. 요즘 또, 네. 또 해야 되는데, 네. 요즘. 아이디어가 좀 고갈돼서 잠깐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할 때는 1등 정말 많이 했죠.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정말 순위를 무조건 1등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면 한참 하면 그래도 한 번 정도는 할 것 같은데 예전보다는 좀 약간 그런 목적성이 좀 없어졌어요. 이제는 그냥 약간 오히려 순위를 막 엉망으로 게임을 하던가 해갖고 막 예측을 어렵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벤트 내었다. 예, 네,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뭐야 이거? 저 일단 총은 먹었는데 저기 위치가 안 보여서. 어? 쟤 왜 이렇게 못해? 엄청 쏴놓고는 지가 먼저 죽네? 나 먼저 봐놓고 사라졌네? 어디 갔지? 도망갔네요. 어? 스나로 쏜다. 여기 있네. 오오오. 소리가 들리는데? 다 잡았습니다. 아이고 힘들어라. 아이 한 명은 어딨는지 걔 죽이는 어딨는지도 모르겠어요. 못 찾았어요. 죽였는데 보이지가 않아. 일단은 두 명은 잡았습니다.
어쩌다 보니 저기 어딘지도 모르고 전혀 실마리가 없지만 그냥 가다 보면 또 이렇게 가다 보면 적들이 가끔 총을 쏴줘요. 그러면 이제 적당히 내려가지고 위치 파악한 다음에 적당히 내려서 또 한번 적이랑 한판 소리는 나네요. 예, 근데 완전 도심인 것 같아서 쉽지 않아 보이네요. 차를 이렇게 세워놓은 것 자체가 여기 내렸단 얘기라. 어. 오! 야, 실화냐, 너? 오. 내려서 응수하겠습니다. 응사, 응사. 오토바이 소리 같아. 아, 도망갔어. 아! 실화냐? 제 집으로 들어갔어요. 저희도 그냥 가시죠. 자, 내릴게요. 오! 아, 아깝다. 제 오토바이 피 없어서 내렸다. 어! 잠깐, 뒤에 있네? 뒤. 아! 산은 유일한 건가 보네요. 이상하네. 이쪽에 내렸었는데? 한 명도 안 보이네? 와, 총소리다. 어, 두 명이네. 어우. 두 명이 같이 다니네, 이거. 어우, 안 돼. 너무 멀다. 아, 언덕 아래 있네. 언덕 아래서 죽으신 거죠? 집에 있어요. 집 안에서. 아, 언덕 아래 집에 있네. 두 명이 같이 다니네요. 여기도. 예. 총 파밍 끝나면 이제 같이 다닐 법도 한데. 나오네. 어, 2층에 있어요 지금. 2층 움직였네요 지금. 막. 1층이요? 2층이요. 2층에서. 뒤에 보인다. 이 건물 뒤에 있네. 어? 아이코, 어, 뭐야? 얘 AK는 왜 이렇게 잘 맞아? 어이, 뭐야. 나 두 방밖에 못 맞췄는데. 가끔씩 보면은 노트북 같은 경우는 LG, 저는 LG 걸 좋아하거든요. 네, 저도 LG 제품 좋아합니다. 예쁘더라고요. 특히 행사장에서 가는 거 보면은. 그램이나 이런 거 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램이 정말 예쁩니다. 올레이즈보다는 그램 쪽이 조금 더 낫더라고요. 디자인이나 그런 게. 그런 쪽에서도 이제 힘을 냈으면은. 아, 적 있네요 여기. 오. 잡았어요. 뭐 약간 얻어걸리긴 했는데 다 잡았다. 오, 깜짝 놀랐어. 예. 아, 이게 적이 검문할 줄은 알고 있었는데 사실 죽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 잡았는데 뭐 좀 있니? 어, 얘 좋은 거 많다. 피 채우시고, 피를 먼저 채우세요. 지금 피를 먼저 채우셔야 됩니다. 아, 피 채울 땐 아이템을 못 주네요? 네, 피 채울 땐 아이템 못 주어요. 사실, 뭐, 주울 필요가 딱히 없기도 하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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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구팔이다! 숨으세요, 숨으세요. 차 뒤로, 차 뒤로. 차 뒤로!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죽어있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일어나서. 아. 그 건너편에서 쏘나 본데? 큰일 났다. 이거 못 살릴 것 같은데? 보니까 건너.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차 터지면 죽어요, 저희. 이쪽에 있으면 안 보일 것 같긴 하거든요? 아, 진짜 너무한다 임마들아. 그거 굳이. 어이, 깜짝 놀랐네. 먹고 싶은데. 네, 아이고. 어디지? 언덕 위에 있어요, 언덕 위에.
잠깐만요. 이거 차 그냥 부셔야 되나? 오. 차를 그냥 부실게요. 왜냐하면 근처에 있으면은 피달거든요. 공격당하면은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등대 쪽. 예, 등대 쪽이요. 아, 얘네 뭐야? 왜 이렇게 가진 게 없냐? 이것도 피가 없다. 이 차도 피 없다. 도망가야 된다. 이 차를 터뜨릴게요. 아, 나 뚜껑이 없어서 환장하겠네. 아니, 근데 왜 차에 치였던 애는 안 보이지? 같이 뭐 터지기도 하나요? 어! 또 죽었다. 아, 큰일 났다. 거기 계세요, 거기 계세요. 안 돼, 안 돼. 살리러 오면 안 돼. 차 뒤에서 살려요, 차 뒤에서. 여기. 왔다, 차 왔다, 차 왔다. 차 왔어요. 못 살리는데, 이거? 애들 죽이고 살려야 되는데? 큰일 났다. 왔다. 아이고. 아우, 아, 뒤에도 왔네? 이게 한 명은 돌았어요. 근데 이게 언덕 위에 있어갖고 얘네도 지금 바로 죽잖아. 지금 언덕에 있는 애한테 계속 여기가 공격당해가지고. 아, 아유, 아깝네요. 예, 걔네한테 계속 맞았어. 아, 제가 괜히 아이템 욕심내갖고. 아, 그, 대학사모님들 많이 배웠네요. 아, 아닙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같이 하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